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 현대자동차 13년 AS 경력을 보유하신 반장님을 모셔서 소렌토 디젤과 하이브리드의 차이점을 심층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프리미엄 카 멀티샵을 운영 중이신 고민수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럼 반장님을 통해서 네. 디젤 차량의 엔진 좀 먼저 보시죠. 네. 네. 지금 소렌토 디젤 차량이고요. 스마트 스트림 D라고 쓰는 이 D자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건 디젤. 아, 디젤 차량이요? 네, 가솔린은 가솔린 G가 써있고. 아, 그렇군요. 네. 한번 엔진 룸 한번 뚜껑 열어볼까요? 뭔가 달라진 많이 것 같아요. 복잡하죠. 아무래도 이 디젤 엔진은 지금 요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이제 환경 규제. 아, 네. 에미션 관련해서 좀 더 정교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정교해지면 환경 규제를 맞추다 보면 출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운전자들, 그러니까 이 소비자들이 환경 규제 때문에 출력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이런 발전들이 있는데, 일단 뭐 가장 먼저 보시면 이 흡기 쪽에 있는 EGR 쿨러. 네. 이젤 쿨러의 사이즈가 상당히 크죠. 정말 큰데요. 네, 이게 배기 가스를 재순환하는 장치의 이제 네. 쿨러인데, 아무래도 이제 배출 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 그다음에 EGR도 전부 전자식이고, 그리고 이제 터보를 제어하는 터보 액츄레이터나 흡입 공기를 제어하는 스로틀 액츄레이터,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가변 터보가 들어가니까 그런 액츄에이터들이 좀 더 정교하게 흡입 공기량을 제어하고 배출 가스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런 게 탑재된 게 보이고요. 요거는 어떤 역할입니까? 굉장히 큰데. 요거는 이제 터보 뒤에 바로 있는 이제 그 DPF 흔하게 알려지는 아~ 네. 후처리. 네, 후처리 장치고 아~ 요 차량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유로 6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요소수까지 들어가는 SCR까지 네.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네. 이쪽에 열이 가장 높은 쪽입니까? 엔진 전체에서? 그렇죠. 아무래도 배기 쪽에서 열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열 처리에 대한 이런 부분도 기존에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여기 이제 있는 차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엔진 커버에 같이 이제 해놨던 차가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인젝터의 작동 소음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좀 차단하기 위해서 해놓는 경우가 많았죠. 기존에 이제 스펙이 처음 공개가 되고 나서 네. 스펙이나 마력 이런 부분이 바뀐 줄 알았더니 이름만 바뀌었더라고요. UR 엔진으로 바뀌었는데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었던 지금 거죠? 이게 엔진은 완전히 새로운 엔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신형 엔진. 오. 그러니까 기존 엔진과는 완전히 달라요. 새로운 엔진이고 네. 새로운 엔진. 그 일단은 가장 먼저 제가 이제 살펴봤는데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실린더 블럭이 알루미늄 재질로 바뀌었어요. 아, 기존 디젤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진동과 이런 내구성, 강성 문제로 실린더 블럭은 항상 시커먼 주철로 돼 있는 그렇죠. 경우가 네네. 위에가 이제 은색이었고 그렇죠. 위에 실린더 네. 헤드는 이제 알루미늄이었고 네. 근데 이제 소재 공학이 이제 발달을 하면서 이제 현대자동차에서도 이제 보완을 했겠죠. 내구성이나 강성 네. 문제를 보완을 했으니까 이제 소재를 알루미늄으로 대체를 해서 알루미늄으로 대체를 하니까 아무래도 진동과 소음 면에서는 이점이 있겠죠. 아. 그 소렌토를 처음에 이제 접하고 나서 소음이 굉장히 조용하다. 아. 그러니까 디젤차 바깥에다가 이제 시동을 걸어 놓으면 네. 그 소리 들리는 소리가 굉장히 조용한데. 네. 그래도 그렇게 느꼈었어요. 알루미늄이 보통 뭐 진동 같은 부분 또 경량화 부분에 많이 쓰지만 네. 또 강성은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부에 이제 실린더 이제 보호 부분에는 뭔가 이제 다른 소재를 이제 소재가 발달함에 따라서 그 소재를 이제 이원화 시켜서 이제 만들지 않았나 네.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지금 뭐 레조레이터나 이런 모두 조금씩 바뀐 걸로 보이는데 일단 뭐 이런 소재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아. 이런 소재는 굉장히 좋아지고 네. 예전에 우리 보면 이제 이 클램프 자체가 이렇게 조이는 이게 스프링 타입의 클램프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이렇게 조이는 클램프. 아, 맞습니다. 이렇게 네. 나사식으로 하는 세대였고요. 이제 이렇게 원터치 클램프로 바뀌었고 이제 호수 끝단부도 이제 팽창하지 말라고 이렇게 스틸 재질로 이렇게 딱 와, 마감까지 쳐. 그러게요. 완전 락인 락 개념으로 바뀌었네요. 네. 예전에 저는 산타페 DM 차량을 이용했었는데요. 네. 이 레조레이터 빠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맞아요. 많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이 클램프를 두세 개씩 다른 용량에서 보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네, 부분도 터보에서 나오는 배압이 엄청 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동 걸고 악셀을 밟아보면 이 호수가 막 꽝하게 찹니다. 네. 그 압력을 못 버티고 이제 빠지는 거죠. 반장님, 그 많은 그 소비자들이, 저 같은 소비자들이 네. 엔진룸에 물이 들어오면 어떡하냐. 그래서 꼭 그냥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고무가 없으면 굉장히 네. 불안한 거죠. 엔진룸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실제 큰 문제가 있나요? 일단 고객분들이 저 예전에 이제 정비를 하면서도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게
세차하고 보네트를 열었는데 물이 들어갔다. 응, 정부장님 여기 물이 있어요. 네. 이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수공만 튀겼어도 불안했어요. 그렇죠. 일단 차는 가장 차의 기본은 방수가 아니고 배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얼마 차가 잘 빠지느냐. 그렇죠. 썬루프 같은 경우에도 네. 저게 완전히 밀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썬루프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서 배수 통로를 이용해서 물이 빠지는 구조거든요. 아. 실내만 방수 처리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구조는 배수 구조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 그렇게 뭐 너무 염려할 부분까지 아니네요. 그렇죠. 특히나 요즘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마감에 고무가 네, 없죠. 네, 예전 차들 보면 이렇게 고무가 있는 차들도 있었어요. 예, 예. 이 부분도 고무가 그렇죠. 있었던 걸 기억하고 요 앞에도 네. 있었던 그렇죠. 걸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고압수를 쏘아서 뿌리다 보면 이제 이런 뭐 저쪽 위에서 쐈을 때 이런 고무를 뚫고 들어오기도 그렇죠. 하고 그다음에 네. 여기서 반사돼서 이렇게 튀어서 들어오기도 네, 하고. 네. 근데 이제 내부는 이제 일단 엔진은 이제 뭐 침수가 아닌 이상 어느 정도의 방수 대응은 다 만들어 놔 있어요. 그래서 뭐 한 가지 뭐 에어플러 센서를 한번 빼볼까요? 어우, 기가 막히네요. 마감이. 보시면 이제 이중 구조로 이렇게. 아, 쉽게 빠지지 안 빠지게 이 부분이. 있죠. 네. 와. 여기 보시면 커넥터가 모두 방수 처리가 잘 돼 있어요. 그러게요. 안에 실리콘. 오. 그다음에 뒤쪽 커넥터 홀에도 다 실리콘으로 메꿔져 있고 공 오. 커넥터를 타고서 안으로 들어갈까봐 공 커넥터까지 마감이. 네. 이쪽 한번 잘 찍어주고. 네. 야, 기가 막히네요. 네. 이 정도 수준인 줄 몰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엔진룸이 침수되지 않는 이상은 뭐 수분에 대해서 취약하지는 않으니까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시고요. 이쪽 부분도 좀 올라온 것 같은데 공기 흡입 역할이 하죠. 이거는 이제 예전부터 국산차들이 잘하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이 엔진으로 들어가는 공기를 흡입하는 주의 네, 흡입구인데 네. 이 부분이 이제 예전에 보면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차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입처럼 벌리고 네. 있는 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리로 이제 뭐 물이나 이런 걸 아, 세차를 하다가 딸려 들어갈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사선 커버를 둬서 안쪽으로 잘 만들어 놨어요. 아, 그럼 물도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죠. 들어가도 빠지게 돼 있어요. 들어가도 저쪽 구조라. 하단에 네. 저 구조에서 밑으로 빠지게끔 돼 있습니다. 와, 기가 막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수입차들 같은 경우에는 공기를 밑에서 흡입하게 하는 차들이 네, 있었어요. 네, 그런데 네. 그 차들 예전에 강남 물난리 났을 때 아, 물을 빨아들여 갖고 엔진이 망가져서 그런 차들도 많았어요. 근데 이런 맞아요. 거는 국산 차들이 참 잘하는 부분이에요. 그러게요. 정말로 이런 거 잘하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물이 좀 차 있는 곳을 지나가고 할 때도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고. 배터리도 좀 막힌 것 같은데요. 네. 요즘은 이제 아이들 스탑앤고 시스템이 다 장착돼 있기 때문에 정차제 그래서 쓰는지는? 이제 고효율 AGM 배터리가 탑재가 되죠. 아, 80리터 용량입니다. 80암페어 용량인데 이게 예. 이제 80암페어라고 하더라도 AGM 배터리는 동일 배터리 대비해서 30% 정도 효율이 좋아요. 아, 더 높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게 수입차들의 상징이었죠. 네, 조금 커진 것 같아요. 그래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80짜리인데도 굉장히 사이즈가 크죠. 아. 네. 그럼 기존 배터리와 이 배터리에서 뭐 사용상의 그 오너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 따로 없습니까? 이게 이제 예전부터 말이 많았는데 이제 블랙박스죠. 블랙박스를 상시 전원을 물리게 되면 네. 이 AGM 배터리는 우리 일반 배터리는 블랙박스를 장착을 해도 네. 밤새 블랙박스가 돌고 배터리가 시동만 걸릴 수 있는 전원만 살아 있으면 시동을 걸려서 충전이 되면 네. 돌아와요. 근데 얘는 하나가 빠졌으면 하나가 바로 와야 돼요. 아, 그래요? 사이클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랙박스를 상시 모드로 좀 낮게 잡아서 돌리시는 분들은 배터리 노후화가 좀 빨리 오죠. 그래서 아이들 스탑 기능이 안 되는 차들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면서부터 아이들 스탑이 작동이 안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아, 그럼 이렇게 그 고성능 배터리가 장착된 모델에서는 네. 블랙박스는 별도 보조 배터리로 운영하는 게 더 낫겠네요. 그렇거나 아니면 주차 녹화를 좀 약게 잡으시든가. 아, 주간 시간대만. 근데 이제 네. 요 배터리가 예전에 YF인데 옆에 택시에 블루 드라이브라고 써 있는 차를 보셨죠? 예, 예, 예. 거기에도 들어갔었어요. YF 때 들어갔다고요? YF 택시에 아이들 스탑 기능이 있었어요. 아, 근데 그 차들 네. 보증 끝나고 AGM 배터리 단차 저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왜 그러냐면 비싸니까. 아, 그렇군요. 그냥 교체할 때 일반 배터리로 아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요? 네. 반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이브리드 차량의 엔진은 빨리 보고 싶어요. 한번 하이브리드 차량도 이동해 보실까요? 네.
어우, 이거 전혀 다르네. 이게 뭐. 네, 완전히 다르죠. 뭐 첨단 자동차 같아요. 뭐 주황색도 보이고요. 네. 그리고 뭐 냉각수처럼 보는, 이 파란색 냉각수는 어떤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하이브리드 관련 부품을 냉각시켜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이제 엔진의 냉각은 엔진이 이제 워터펌프를 이용해서 냉각수를 순환시켜서 순환을 시키지만 얘는 이제 전자 워터펌프를 작동시켜서 이제 배터리 뭐 온도 센서라든가 내부 이 하이브리드 관련 구동 계열에 냉각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아, 그럼 하이브리드 뭐 배터리나 발열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별도로 냉각하는 부분이다. 네. 아, 이런 게 하이브리드 차량에 있었군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무조건 이 시스템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전에 저는 이제 배터리 얘기를 했는데 배터리가 없는 겁니까? 배터리가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시동용 배터리가 있는 타입이 있고 없는 타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뭐 K5 DL3라던가 이런 차량들은 배터리가 없고 소렌토는 배터리 시동용 배터리가 있어요. 12V 배터리가. 근데 이제 보시면 공간이 없잖아요. 이게 이제 트렁크에 들어가 있어요. 아, 뒤로 이동했나요? 네, 아, 좀 더 한번 열어봐야겠네요. 네, 그랜저 IG나 이런 차량들도 시동용 배터리가 트렁크에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뒤에 있는 차량은 고급 세단, 뭐 제네시스 같은 차량에서 이중 용도로 따로 뺀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차들도 이제 그렇게 보내는 배터리를 보내는 이유가 후륜구동 세단에서는 아무래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무게 배분을. 그런 부분이 어쩌면 승차감에도 차이를 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소렌토도 아마 예민하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디젤 대비 하이브리드가 승차감이 더 좋지 않나? 무게 느낌. 배분 때문에. 왜 그러냐면 소나타 그랜저 하이브리드 다 마찬가지예요. 네. 배터리가 트렁크에 있잖아요. 네. 그만큼 무게 배분에서는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네. 아, 그런 이유 때문에 엔진의 위치도 조금 뒤로 간 것이고. 그렇죠. 요즘 차량들이 엔진 위치를 자꾸 뒤로 모는 이유는 이제 중심축 기준, 바퀴의 중심축 기준으로 무게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야만 핸들링이 좋아져요. 아, 그렇죠. 바퀴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허둥대는 게 확실히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엔진의 위치도 조금 낮아졌다는 말씀이시죠? 네. 자, 이것 한번 열어볼까요? 아우, 굉장히 단촐합니다. 디젤을 보다가 하이브리드 차량을 보니까 아무래도 디젤 엔진은 이제 제어하는 장치가 많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복잡하고 구조가 가솔린은 일단은 기본적인 하이브리드를 제외하고라도 기본적으로 가솔린 엔진이기 때문에 구조는 좀 더 간단합니다. 아, 이런 차이가 있군요. 네, 그래서 뒤쪽으로 보시면 이건 이제 가솔린 터보기 때문에 터보가 위치해 있고 얘도 이렇게 터보 이제 전자식 액츄레이터가 구동이 돼 있고 그리고 소렌토 하이브리드에서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시운전 했을 때 가장 이제 인상적이었던 점은 이제 요거예요. 이 차는 저 디젤과 다르게 검정색 하이드로백이 없죠. 아, 그러네요. 네, 얘는 이제 브레이크를 시동이 꺼져 있을 때도 배압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전자식 하이드로백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근데 이제 이게 단점이 예전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저 전자식 하이드로백의 이질감이 굉장히 컸어요. 브레이크가 갑자기 혼자 툭 한다던가 그다음에 소리가 난다던가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예전에 YF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이제 또 막 에어도 차고 이래서 소리 나고 이랬었는데 어떠셨어요? 직접 이 차는 굉장히 좀 감이 좋았어요. 이질감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브레이크 이 정도면 굉장히 좋아졌구나. 와, 차이가 크네요. 네, 그래서 가장 놀랐어요. 이 브레이크 하이브리드의 가장 이질감은 브레이크 페달의 담력인데 얘는 저속, 중속, 그다음에 조금 깊게 밟을 때 이럴 때 반발력도 그렇고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면 다른 현존하는 하이브리드 차량보다도 훨씬 이질감이 줄어든 시스템 개선이 됐다. 아무래도 신세대니까. 신세대니까 세대가 한번 이제 바뀌었으니까 좀 더 다음 버전에 개선된 버전이 탑재가 됐지 않나 싶어요. 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 차량이 첫날 18,000대가 팔릴 정도로 그 중에서 하이브리드가 차량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기다릴만 했네요. 그렇죠. 그만큼 이게 국내 소비자들도 가솔린 SUV에 목말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대배기량의 그런 SUV가 아닌 펠리세이드도 3.8이 있지만 그 아무나 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좀 고효율을 내는 하이브리드 계열의 이런 중형 SUV가 빨리 나왔어야 됐죠.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출시가 늦은 거예요. 외부 디자인을 보면 디젤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이 거의 동일한데요. 그렇죠. 예전에 트렌드라고 할 수 있나요? 예전에 혹시 YF 하이브리드 기억나시나요? 나죠. YF 하이브리드. 예전 하이브리드는 뭔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막 에어댐 같은 것도 달려 있고. 맞아요. 뒤에 막
클리어 램프, 테일 램프 들어가 있고. 맞죠, 맞죠.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하고 싶었는데 그런 게 좀 촌스럽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그랜저도 그렇고 엠블렘과 휠 말고는 외부에서 알아볼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냥 하이브리드와 차를... 디젤은 똑같고 가솔린도 똑같고 이렇게 만드는 추세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차량도 보시게 되면. 네. 휠 디자인이 예전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비교하면 많이 네, 좋아진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하이브리드의 상징은 불판휠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정도면 불판은 아니어도 그래도 많이 디자인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또 다른 뭐 차이점은 없습니까? 이게 전면 휠이고 저기 후면부 휠인데 지금 일단은 디젤 20인치 대비해서 얘가 이제 인치수가 작고요. 어.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 좀 승차감 면에서는 유리하겠죠. 좀 더 예, 좀 더 이게 쿠션이 보니까. 좋고 예, 예. 그리고 이제 보시면 리폭이 아무래도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림폭이 좀 좁아요. 아, 안쪽에요? 네, 그러니까 예. 캘리퍼와의 거리를 봐도 얘가 좀 많이 예.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아, 되세요. 아, 그래요? 어, 요 앞에는 전면은 벤틸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거는 뭐 기본 벤틸이죠. 기본 어떤 벤틸이 차든지. 들어갔고. 네, 이거는 뭐 어떤 어. 차든지 이거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계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뒤쪽 무게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렌토도 디젤 대비해서 뒤쪽 브레이크를 신경을 많이 썼어요. 아, 그래요? 네, 아무래도 뒤쪽에 시트 밑에 네. 무거운 뭐 배터리도 위치하고 보시면 이게 뒤에가 벤틸레이트 브레이크. 어, 그러네요. 이게 지금 후륜 쪽인데 네. 벤틸이 돼 있네요. 그렇죠. 이게 디젤 차량이 벤틸이 없었던 걸로 없죠. 디젤은 솔리드 싱글이고 그다음에 인치수도 좀 더 작아요. 와, 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 어, 어떻게 알게 됐어요? 저 이제 차를 살펴보다 보니까 차이점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아, 후륜에 네. 하이브리드 차량은 벤틸이 돼 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2열 시트 밑에 네. 무거운 배터리가 네.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뒤쪽 하중에 대한 이 제동력을 좀 더 높여야 됐을 것 같아요. 아, 어 그럼 네. 디젤 차량도 한번 보시죠. 디젤 차 한번 보시죠. 네. 디젤 차는 보시면 싱글이죠. 아, 그러게요. 동일한 줄 알았더니 네. 아, 이런 차이가 있었네요. 싱글이죠. 어. 그럼 이런 부분 때문에 무게변 부분 때문에도 승차감에 좀 차이들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배터리가 뒤에 있다고 하셨는데 네. 어딘지 한번 살펴보시죠.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네. 보시면 뒤쪽 뒤에. 아. 트레이 안에 아, 이쪽에 원래 수납함이 있잖아요. 예. 수납함 위치에 이거 미리 열어놨어요. 열어놓고요. 아, 배터리가 여기 있네요. 네, 시동용 배터리라서 용량이 굉장히 작죠. 60A. 그러네요. 네. 아, 이쪽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뒤에가 좀 흔들림이나 무게를 좀 낮게 잡아줄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앞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앞쪽으로 가게 되면 무게가 이제 또 앞으로 또 편중되니까. 네. 그러면 배터리가 여기 있고 또 2열 네. 시트 밑에도 있다 보면 네네. 아무래도 무게 중심이 보통 네. 전륜 쪽이 뭐 6대4, 7대3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보다는 확실히 좋아졌겠네요. 아무래도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네. 소나타나 그랜저 모두 승차감이나 그 다음에 코너링 안정성이 또 좋게 느껴지는 아, 이유이기도 해요. 그러게요. 무게 배분이 일반 가솔린 대비해서 조금 더 잘 맞는다고 아, 볼 수 네. 있죠. 이게 우리가 시승기나 이런 일부 네. 글들을 보게 되면 하이브리드 차량과 디젤 차량의 승차가 좀 다르다 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셨는데 이게 사실 감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무게 배분을 통해서 네. 이뤄낼 수 있는 개선 그렇죠.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하이브리드가 휠 사이즈도 더 작고 타이어 평평비가 높다 보니까 이런 데서 오는 승차감도 하이브리드가 와. 조금 더 좋지 않을까요? 아, 이거 정말 깨알 같은 네. 지식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정도면 충분히 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하체도... 차부터 한번 볼까요? 네. 네. 연목그룹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